쉐마를 공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우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가 그냥 쓰기 전에 한번 외우면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아도나이 엘로힘 우리의 하나님은 아도나이 에카드 한 분의 여호와시다. 베 아하버타 하나님 너희들은 사랑할지니라. 에트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내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베코 레브레카 내 마음을 다하고 부베코 레프세카 목숨을 다하고 부베코 메오데카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쉐마의 말씀을 매일 그렇게 그들이 외웁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를 써보십시다. 쉐마, 쉐마. 우리 따라합시다. 쉐마,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 이스라엘. 쉐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그리고는 그 다음 이제 여호와라는 신명이 요드 에이 바오 헤입니다. 아도나이 이거를 테트라 그람마톤이라 그러는데 신성한 네 가지 부호. 그리고 엘로 헤이 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엘로 헤이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하면은 또 다시 신성부가 나오고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에카드 이렇게 됩니다. 이 아도나이에 대한 이런 신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제2계명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데 읽지 말라 이 계명 때문에 이것을 읽지 못하고 그들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습니다. 그 주님이라 읽고 엘로헤이노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주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다시 또 이 신명이 나옵니다. 이게 아도나이 혹은 그 엘로 저 이 여호와의 신명 대신에 하심이라고 그 이름이라고 이렇게 읽는데 그 이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을 해놓고는 요 문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명이 6장 4절에 나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동사가 딱 지금 하나가 나오는데 그 동사 분석을 파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파싱. 이게 이제 국제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뭐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파싱. 이게 이게 명사 요 동사 샤마라는 요 동사인데 항상 파싱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의 원형이 뭐냐부터 밝혀야 됩니다. 첫째로 원형 이게 루트입니다. 히브리어 동사는 거의 다 세 개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쉬운 게 이 자체가 원형이에요. 그냥 샤마입니다. 샤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샤마. 샤마. 샤마라고 두 번째 액센트에 있습니다. 참 샤마. 또 쉐마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따라합시다. 샤바. 샤바. 샤마. 요 두 번째 액센트가 있어요. 그냥 쉐마가 아니고 쉐마입니다. 쉐마. 네, 따라합시다. 쉐마. 쉐마. 근데 이게 한국말로
되게 이제 쉐마라고 보통 읽기는 한데 요거를 이 보컬 그냥 슈아라 그러죠. 슈아. 슈아를 요즘은 에 발음을 넣기 때문에 쉐라고 이러는데 원래는 이게 이 발음이에요. 쇼입니다. 쇼. 쇼. 따라합시다. 쇼. 그리고 우리말로는 오 발음과 같거든요. 그냥 쇼마 혹은 혹은 슈마 이렇게 쉐마 할 때 그냥 이 발음이 슈바 그냥 우리 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 그 발음을 비슷하게 해서 슈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거 모음이 들릴랑 말랑 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쉐마 하는 것은 너무 강조한 말이고 이렇게는 이 에 발음은 에, 이게 아닙니다. 이 에 하고 예를 들면 이게 무슨 저 쉐골이라든가 세레이든가 이럴 때는 확실히 쉐라고 이렇게 발음해 주는데 이거는 슈바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슈바 발음은 약간 있는 듯 없는 듯 요거를 유성 슈마라고 그러는데 쉐바 그러니까 쉐마라고 읽기보다는 슈마 혹은 슈마 이렇게 읽어요. 따라합니다. 슈마. 슈마 요거를 약간 쉐하고 쉬하고 중간 발음이라 생각하셔서 요거를 쉐하고 너무 강하게 읽지 말자 그래요. 그리고 액센트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여기 있습니다. 슈마 따라합니다. 슈마. 슈마 또 여기 따라합시다. 여기 원형에는 샤마. 샤마 샤마는 듣는다 뜻도 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순종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히브리어 동사는 대부분이 그 단어 자체가 행함과 이론이 같이 겸하는 우리 듣는다 라고 할 때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이 바로 이어지는 이런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마 이게 원형이에요. 두 번째로 이 단어는요 제일 기본 용어를 칼 동사라고 그래요. 칼 이게 이제 동사의 일곱 줄기 줄기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 동사인 예, 그냥 그 이 자체가 직설법이고 그리고 능동태 요 발음을 칼이라 그러는데 칼이에요. 요거는 그냥 다른 뭐 변화가 없습니다. 칼 수동태는 니팔 그리고 이제 이 강의적인 그런 능동태는 피엘 강의적인 수동태는 푸알 그리고 이게 사역적인 그런 능동태는 히틀 또 수동태는 호팔 그리고 제기형은 히트파일 그 일곱 개 줄기 가운데서 여기는 다른 변화가 없는 그냥 순수한 원래 칼 동사 기본 동사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칼 칼 칼 칼 니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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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엘 푸알 히필 호팔 히트파일 그 요 일곱 줄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조금 후에 다시 좀 복습하겠습니다만은 요거 샤마 이거는 이제 칼 동사 그 원형이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 발생에서 밝혀줘야 될 것은 이것이 시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살펴봅니다. 이 시제는 지금 퍼펙트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완료냐 미완료냐 이러는데 완료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네 번째 이것이 이제 슈마라고 이것이 명령법이에요. 임페라티브 그러니까 인칭은 뭔가니 자동적으로 2인칭이고 이 자체가 단수입니다. 여기까지 밝혀주는 게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슈마에 대해서 발생하라 시험 문제 나오면은 원형은 샤마고 기본 동사고 칼 동사 그리고 시제는 퍼펙트이고 그리고 이 자체가 명령법이고 명령법이고 2인칭 단수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을 단수로 보는 거예요. 복수로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한 교회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2인칭이에요. 2인칭 단수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의 히브리어 이 자체는 동사가 먼저 나와요. 보통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더도 바라 엘로힘,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거 동사를 강조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어보다는 동사 행동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주어가 따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적인 사고 구조예요. 우리는 대개 명사가 앞섭니다.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학교 간다. 사과가 푸르다. 사과가 빨갛다. 우리가 다 이 명사가 먼저 나옵니다. 이거 헬라적인 표현은. 그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이 동사가 앞서 나온다는 것은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새로운 개념을 주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행동보다는, 저 말씀보다는 행동으로 세수대야의 제자들의 발을 먼저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행동이 이렇게 먼저 앞서는 이런 내용들을 참 우리 볼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도 그때 이제 한 주간에 무슨 설교가 여분 오는 주에는 소망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나오면요, 이번 한 주 동안의 삶 자체가 소망에 관한 것을 실천을 하십시오. 소망에 관한 것을 본인이 먼저 실천을 하고 그리고서는 그 행동된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할 때 힘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남에게 먼저 강요하다는 것은 말에 힘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고서 그 얘기를 하면 그게 먹혀 들어가는데 이 말이라는 게 꼭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있습니다. 행동이 있습니다. 말 속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단이 있습니다. 항상 이것이 먼저 실천이 먼저 될 때에 이것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간디가 정말 당대의 인도의 참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한 아주머니가 A를 데리고 와서 선생님 우리 애가요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가 자꾸 이렇게 흘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한마디 해주시면은 이 애가 사탕을 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한 주 후에 오라고 그러고 보냈어요. 한 주 후에 진짜 왔습니다. 그때 간디 선생님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얘야 오늘부터 너 사탕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때부터 사탕을 끊은 거예요. 너무 심통해가지고 며칠 후에 그 아주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두 주 전에 찾아올 때는 선생님이 바로 우리 아이에게 얘기하지 않고 보내서 일주일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웃으면서 깐디가 웃으면서 싱긋이 웃으면서 얘기가 예 아주머니 제가 두 주 전에는요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돌려보내고 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저도 사탕을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먹고 있으면서 사탕 끊으라 이러면은 이게 인격의 변화도 되지도 않고 말에 힘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끊고 그리고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게 그냥 먹혀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술을 마시고 술 중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술 먹는 사람에게 너 끊어라 이건 아무 말이 힘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부터 끊고 그리고 그 힘 가지고 먹지 말라 할 때 이게 마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 이 사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다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발. 다발. 이 다발 사전에 찾아보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말씀이라는
뜻도 나오고 또 당신은 이벤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사건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참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로고스라는 말인데 우리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헬라어 무슨 이게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할 때 이 말씀의 이 의미가 뭔가니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건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 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육화됐습니다. 말씀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말씀이 성천과 재림의 사건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것이 함께 포함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헬라인들은 요런 단어를 하나 뒀습니다. 말씀 속에는 흐레마라는 뜻인데 우리 따라합시다. 로고스. 레마. 레마. 이 흐레마 속에가 뭔가니 이것은 특별히 실천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행동화된 말씀입니다. 육화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레마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사랑하라 아가페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랑 속에는 레마가 포함된 말씀이 실천된 그것이 포함되는 것이 예,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에 아 쉐마라는 것이 순종하라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들으라 또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는 뜻에서 그 다음 5절에 연결된 것이 사랑하라는 말과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단어에서 우리 팔승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5절에 갑니다. 이 배 그 다음 아하브라는 그 용어가 있어요. 배 아하브타 그리고 너희들은 사랑할지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at 누구를 할 때 조사입니다.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이거를 아도나이라고 읽거나 우리는 여호라고 읽지만은 또 하쉼 그 이름이라고 읽습니다. 엘로헤이카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아까는 엘로헤이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에카드는 월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2층으로 바뀝니다. 요거는 그냥 하나의 선언이에요. 선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 사는데 타 이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하부타가 또 유래한 동사니까 여기에 대해서 팔심을 하라 이렇게 되면은 원형요 우리 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야 합니다. 아하부타를 우리 또 팔심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자 아하부타에 네라고 붙인 것은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리고 너희들은 할 때 접속사니까 되고 요 뒤에는 오미 엔딩입니다. 오미 2인칭 붙이는 거 그거 빼고 그럼 요거예요. 요 그대로 그냥 아하브입니다. 요런 건 참 아주 찾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어떤 것은 이게 의형도 변하고 또 하나가 생략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요것은 그대로입니다. 원형을 찾았어요. 사전에 찾아봅니다. 그럼 아하부타 그러면 이것이 원형은 그렇고 칼 동사예요. 이게 요것도 기본적인 능동태 기본 단어입니다. 칼이고 시제는 이것도 퍼펙트입니다. 이게 그 미완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2인칭이에요.
2인칭 남성입니다. 타 하는 것은 남성, 트는 여성. 네? 남성, 여성, 이해가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요거 다 파싱 다 되는 거예요. 다섯 가지만 얘기하면 됩니다. 가리고, 시제는 뭐고, 인칭은 뭐고, 단수, 복수 할 때, 맞죠? 남성, 여성 할 때 그거 맞히고, 단수 할 때 이렇게 해서 됩니다. 그러면 이 뜻은 뭐냐? 사랑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단수입니다. 템이 아니고 타니까 너는 사랑할 지니라 이렇게 됩니다. 너는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다음. 그럼 누구를 할 때에 at는 목적격을 수반하는 조삼수다. 을을 at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Bereshit bara Elohim at Hashamayim 그 at Hashamayim 그 그리고 at 하를 짤 때 그때 at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이 여호와가 엘로헤이카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인격적인 그걸로 2인칭 단수로 씁니다. 공동체, 전체, 교회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면 세 가지로 메코 레브레카 여기 이제 콜이라는 것은 전치사예요. 전치사 in 혹은 with 전치사입니다. 뭐뭐로 여기서는 콜이라고 읽어요. 콜 여기 이제 카메스는 카메스인데 이거를 카메스 카투프가라고 그래요. 이 카메스가 액센트가 이쪽 뒤로 갑니다. 액센트가 없고 콜 닫혀 있으면 closed unaccented and closed 닫혀있는 음절 때는 이 카메스가 카메스 카투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 긴 음절이 오로 바뀝니다. 이게 백콜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백콜 백콜 그 다음 레바브라는 말은 레바브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 너의 온 심장을 다하여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thy heart 우리의 모든 심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나와요. 두 번째는 부베코 부베코 부라는 게 end입니다. 그리고 접속사 with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백골 네페셰카 네페시라는 게 우리 목이라는 뜻이 목 우리 혼 모든 혼 네페시 우리 따라합시다 네페시 네페시 우리의 모든 혼 목숨을 다하여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세 번째는 부 베코 부 베콜 메오데카 메오데카 이 메오드라는 이것은 우리 힘을 얘기해요. 우리 힘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이게 쉐마예요. 쉐마의 주 목적은 들으라 뭐를 듣느냐 사랑하라 이거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면 사람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말로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를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쉐마 여기에 동사는 두 번밖에 안 나오니까 우리 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을 한다. 세 번째는 메오드는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 이제 여기에서 마음을 다한다는 이런 표현은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 하트 하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모든 생각을 다 지시하고 명령하고 깨닫고 그렇게 하던가요? 우리 마음은 여기 두뇌에요. 두뇌. 여기 있습니다. 근데 흔히 사람들은 하트가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미안하게도 이 모든 명령을 하고 보고를 하고 느끼고 이것은 다 우리 두뇌에 있어요. 여기에 하트가 있고 여기 우리 목숨이 있고 목숨도 우리 여기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여기 이제 숨을 쉬니까 허파 여기하고 이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숨 쉬고 이 모든 것도 사실 여기 있어요. 여기. 그리고 힘도 우리가 막 힘쓰고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런 뭐 손끝이나 이런 건데 이 모든 것 명령이 여기서 내려져야 됩니다. 여기서 명령이 내려져야 손끝도 쓰고 주먹도 세고 모든 힘의 원천이 두뇌 브레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드리고 명령하고 순종하고 이 모든 관계가 우리 두뇌에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 지칭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마음 이거를 영이라 그러고 이거를 혼이라 그러고 이것을 몸이라 그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 도니까 아 전인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데 예를 들면 이거를 성부 하나님 얘기합시다. 우리 성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목숨, 힘 이게 어차피 우리 두뇌예요. 여기에 다 연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니 바로 영과 온과 몸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짐승하고 틀려요. 일반 사탄 마귀도 이렇게 안 합니다. 일반 천사들도 이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 인간만이 정확하게 이렇게 창조함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천사는 이게 없습니다. 몸이 없어요. 천사는. 그렇죠? 그리고 또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 그리고 일반 원숭이 보세요. 원숭이는 이거 둘은 있는데 이거는 없어요. 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들이 이 영역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 세 가지 영역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최소한 두 번씩 주말을 저들이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정도 가면은 유대인들의 모든 유대인들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 자기가 죽을 때 임종해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을 할 때 셔마 이거를 암송하더라고요. 돌아가실 때 또 내 자식이 군대 갑니다. 군대 갈 때 아버지가 축복해 주면서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쇼마 이거를 선물로 줘요. 그리고 무슨 먼 곳에 유학을 떠난다. 역시 쇼마 이거를 선물로 줍니다. 그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거든요. 6절에 보니까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마음판에 할 때 내가 지금도 금방 내 마음하고 이렇게 두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여기에요. 그죠? 여기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도 가끔씩 이렇게 보면요, 우리 여기에 마음이 있고 우리의 여기에 저 있는 여기도 맞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보니 그것도 맞아요. 무슨 얘긴가 하면은 우리가 내가 어떤 것을 충격을 느꼈습니다. 충격을 느낄 때 주로 어디에 느껴져? 여기에 지금 되게 느끼잖아요. 여기와 함께 또 놀라운 사실이 오장육부에도 충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억을 안 됩니다. 어?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막 아프고 그렇잖아요. 여기가 아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여기가 아픔이 새겨진대요. 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떤 말에 사람들이 매인다 그러는데, 야 코로나 백신 맞으면은 그거 참 뭐 아픈 거 막 그러더라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말을 들으면요, 안 아파서 막 아픈 것 같이 느껴져요. 솔직히 어떤 말을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은 그게 매여가지고 뭐 그렇게 돼요. 아 일본 사람들은 기가 작대더라, 뭐 중국 사람은 뭐 더럽더라 이렇게 뭐 인식돼 버리면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오장육부에 암이 생기고 여기에 이제 오장육부에 무구가 이게 아프고 여기에서 뭐 위경련이 일으키고 이런 것이요, 실제로 여기서도 상처가 된대요. 심리학에서도 얘기하고 의학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할 때에 우리가 다 속을 비우는 것도 오장육부를 쉬게 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상처도 없애게 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 목숨, 힘. 이거는 요 표현 자체는 다 우리 육체의 이겁니다. 마음, 하트입니다. 이거 레바브라는 게 하트. 그리고 네페시 이거를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힘, 이거 매우도 이거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이 세 가지 영역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하는데, 보세요. 우리 성전 밖의 예배와 성소의 예배와 지성소의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지성소 예배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영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물으신 것이 아가페 사랑을 물으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또 주님을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생략하고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너는 나를 필리아 사랑하느냐 필리아 사랑으로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대답이 전부 다 세 번 다 필리아 정도밖에는 자기는 대답을 못하니까, 내가 아가페 사랑한다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저도 지어야 됐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내가 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자기가 못했다는 거죠. 약심의 가책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을 자기는 필리아 정도 사랑밖에 못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가 필리아 사랑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언제 바뀐 거예요? 성신을 받을 때. 성신께서 그에 임할 때 그가 완전히 아가페 사랑으로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라도 두렵지 않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교육 그분들에게 침례도 베풀고 했던 이 베드로의 그 그리스도에게 바뀝니다. 그 다음 그가 이렇게 언제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뀌냐면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아가페의 사랑으로 변하더라고요. 베드로 전서 후서에 나옵니다. 말로 우린 사랑이 아니라 우리들은 정말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 그가 언제 이게 실천되느냐, 순교할 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가 자기가 젊었을 때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다 갔습니다. 그러나 늙었을은 남이 자기의 띠를 띄워주고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고했던 대로 순교할 때 아가페 사랑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물었던 세 가지 질문이 매일 매주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자신이 늘 이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힘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그거를 뉘우치면서 우리들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로 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에게도 꼭 같은 권면을 합니다. 해외 선교 나가는 선교사님에게도 꼭 같은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나가실 때도 이런 자세로 가셔야 된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선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봉사,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뭐 교사를 생활한다, 신학교 강의를 한다, 다 주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님을 봉사해야 되고, 또 신학을 공부해야 되나. 이것이 여기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쉐마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우리 따라합시다. 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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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쉐마보다는 조금 약하게 발음을 하세요. 여기 이제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액센트가 두 문제 있습니다. 쉐마가 아니라 쉐마입니다. 따라합시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아도나이. 에카드. 에카드. 베 아하브타. 네, 아하부타. 에트 아도나이. 엘로히카. 베코. 레브레카. 부베코. 네프쉐카. 부베코. 메오레카.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꼭 하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은 항상 하루에 최소한 두 번씩은 암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애들에게 깨우면서 굿모닝 하기 전에 하는 얘기가 이거를 얘기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같이 암송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정말 굿모닝 보케르토 이게 굿모닝이란 말인데 마 샬라마 너 평안하냐 샬라마냐 이렇게 이제 물으면서 하루의 인사가 시작되는데 자기 전에도 애들에게 마지막 굿나이 라일라 토바 얘기를 하고 나서는 쉐마 이거를 함께 낭송하면서 애들을 채워요. 이거를 채우면 이렇게 하면은 유대인들은 불면증이라는 게 없습니다. 잠을 잘 잡니다. 쉐마의 말씀을 늘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니까 이거를 잘 암송하면 머리가 윤택해져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생각조차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걸로 확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이걸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진짜 마음적으로 하나님을 사랑 못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 마음에는 카톡에 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동네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오늘 눈을 딱 뜨면은 하나님 것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오늘 또 친구 약속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게 먼저 떠오릅니다. 유대는 그렇잖아요. 그들은 눈을 뜰 때 첫 번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 첫 번 그들이 호흡을 할 때도 하나님을 호흡하고 여러분 우리가 들숨남숨 하면서 이 가운데 누구든지 내가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다 그냥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다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게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병원에 가보세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 평소 하는 이것도 안 쉬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력의 힘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2000m 저 백두산에 올라가 보세요. 공기가 탁해서 이렇게 답답합니다. 산소가 희박해요. 로키산맥 4000m인데 올라가면은 아무리 엑스레이터를 봐도 속도가 나가지가 않습니다. 한 100km 쭉 밟는데도 차는 20km, 30km 밖에 못 달려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끓여도 80도 이상 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밥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쪽에서는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우리가 이 산소 그러나 우리 요메 바다 우리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 가보면은 염도가 일반 바다보다 4배나 높으니까 산소가 더 많이 분출되거든요. 10%가 더 많이 나옵니다. 거기 가보면은 폐결핵 환자도 다 나아져요.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 그리고 산소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만 그렇게 했지 목숨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정말 숨을 쉬면서 내쉬면서 하나님만 생각한대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왜냐?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어? 내가 혼자 이게 쉬고 또 마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며 우리가 힘, 메오도라는 것이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메오도 힘이라는 뜻이지만 또 메오도라는 것은 매우, very, 최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 제일 마지막 용어가 뭔가니 바이아르 엘로힘 키토브 메오드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매우 좋아하셨더라. 매우 할 때 메오드라는 이 단어를 써요. 그 뜻은 뭔가니 그 매우라는 것과 이 힘과 이거 함께 돼서 뭔가 하면 그냥 힘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힘. 야, 어제도 우리 한국 단체전 펜싱 금메달 딸 때 보니까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양궁 선수 우리 한 발 한 발 쏠 때 뭐 다른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않나요? 근데 막 최선을 다하면서 젖먹는 힘까지 다 합치면서 그걸 가지고 관역을 꼼포 나가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양궁을 잘하느냐? 양궁도 그렇고 태권도도 그렇고 다른 나라 사람도 참 잘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결이 말이죠. 신문의 기자들이 그렇게 해줬더라고요. 양궁 우리나라 워낙 잘하니까 우리나라 많은 선수들과 감독 코치들을 사가지고 우리나라에 감독을 둔 그 나라 양궁이 다 실력이 올라갔고 태권도 다 실력이 올라가서 이번에 우리 한국의 금메달이 우리 태권도는 하나 또 종족은 없는데 다른 나라 따는 사람들 일곱 나라 메달 따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 사람이 감독이 돼요. 나는 이것도 참 감사해요. 뭐 한국의 종족에 대해서 한국이 다 쓰려면은 참 재미도 없고 뭐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한국 사람이 어디 나라 가서 터키 사람에게 그걸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이 금메달 따는 거 보니까 이거는 누구나 또 할 수 있는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했고 또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따는 거 보면 양궁도 그렇고 태권도 그렇고 한국 감독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고 고액으로 팔려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오드입니다. 메오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선수들도 오, 이 저 야구 선수들 공을 하나 던지고 축구 선수들이 공 하나 차고 하는 거 메오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힘을 다해서가 아니라 모든입니다. 백호. 모든 힘을 다해요. 모든 마음을 다하고 모든 목숨을 다하고 백홀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쉐마를 그냥 외우실 게 아니라 이게 온 마음을 다해요. 온 목숨을 다해요. 온 힘을 다해요.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최상의 그냥 하트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가 아니라 최상을 다한 마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은 뭐 자기 애인에게 둘 수 있고 돈에게 둘 수 있고 뭐 그렇게 하지만 최상, 최고의 마음, 최고의 목숨, 최고의 힘은 하나님께 돌아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여기 보겠습니다. 아, 이거 끄져버렸네요. 아 잠자게. 자 우리 이제 쉐마를 들어가는데 우리 따라합시다. 쉐마입니까? 쇼마입니까? 네, 두 번째 엑센트예요. 쉐마가 아닙니다. 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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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냥 쉐라고만 읽지 마시고 쉐마, 쉐마 중간 발음이 그냥 지나가는 발음이에요. 쉐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쉐마 이렇게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듣는 슈마의 발음 바로 요겁니다. 우리 이걸 이제는 여기 보시고 슈마라고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슈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기 Y 있잖아요. Y 이게 요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간
유유 약간 유 요드 발음이 들어간 따라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삭. 이삭할 때 그냥 이삭이 아니라 이삭. 이삭. 야곱도 야곱이잖아요.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약간 입을 모으셔서 유 이렇게 발음하세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셔마 이스라엘.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금방 우리 불렀던 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 이렇게 잘못 번역돼서요.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다합니다. 온 마음 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때 마음을 다하고 이러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약간 강조하세요. 또 성품 이게 성품이 아니고 목숨입니다. 목숨 내표시 성품이 아니에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는 이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을 때도 길에 행할 때도 누웠을 때도 일어날 때도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이거를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있는 집에는 항상 들어오면은 요 위에 쉐마 넣는 박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따라 합시다. 미수자. 미수자 혹은 맥수자라고 그러는데 맥수자라고 있는데 이 맥수자라는 것이 그게 말씀의 박스 쉐마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수자의 박스에는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샤 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샤다이. 따라합시다.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샤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그들이 가르칠 때 집에 앉았을 때도 행했을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이 말씀을 강론하게 되어 있고요. 손목에도 맵니다. 그리고 이마에도 이렇게 맥입니다. 요렇게 맥인 것을 테필린이라 그래요. 테필린. 여기 이마에 이렇게 쓰여 있고 손목에 이렇게 쓰인 것을 테필린이라 그래요. 테필린이라는 뜻이 말씀의 상자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상자로 언제나 그들이 이거를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금방 우리 슈마 읽었는데 우리 따라 합시다.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아도나이 에하드 베 아하브타 베 아하브타 에트 아도나이 에트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엘로헤이카 부 베코 네브레카 부 베코 네브레카 부 베코 나프셰카 부 베코 나프셰카 부 베코 메오데카 부 베코 메오데카 이렇게 이레분들이 오늘 쉐마의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익힙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평생 동안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읽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성신 우리 성신님입니다. 성신님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왜냐하면 성신님이 거룩한 영이세요. 또 우리 예수님 우리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온몸을 불태워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쉐마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is one Lord, and thou shalt love the Lord with thy God with all thine heart, with all thine soul, and with all thine might라고 King James Bible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익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 쉐마에 관한 노래인데 이거는
우리 첫 줄에 나오는 요거 4절에 나오는 것만 이렇게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 이건 써놓고 거기에 이제 아는데 요 찬양도 여러분 한번 언젠가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브레시트, 브레시트. 마라, 마라. 엘로힘, 엘로힘. 에트, 에트. 하샤마임, 하샤마임. 베에트, 베에트. 하아레스, 베하아레스. 하여타, 토부바보호. 베호쉐크, 알프네이. 테홈, 베루아흐 엘로힘. 무라케베드 알프네 한마이 소리가 왜 점점 작아요? 여기 다 이게 한국말로 해놨는데 3절 갑니다. 바요메르 엘로힘 여히 오르 바 여히 오르 바야르 엘로힘 에타 하오르 키토브 기토 바얌델 엘로힘 베인 하오르 두베인 하호쉐크 두베인 하호쉐크 바 이크라 엘로힘 바이크라 엘로힘 라오르 용 라오르 용 베 라호쉐크 베 라호쉐크 카라 라열라 카라 라열라 바 여히 바 여히 에레브 에레브 바 여히 보케르 바 여히 보케르 용 에카드 용 에카드 요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성경이 처음 시작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는데 제가 뉴욕에서 가르칠 때에 이 말씀을 외우라고 했더니 우리 요거 한 장씩 나눠주세요. 그 나이가 70세 넘으신 우리 강동열 장로님, 그 당시 강 장로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창세기 1장 다 외우셨어요. 이 히브리 말로. 연세가 70 넘으셨는데 그 강동열 목사님 그분이 후에 이제 다 목사 안수도 받고 선교사로 활동하셨는데 그분의 따님이 여기에 이제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님 예, 두 번째 사모님이 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모님은 이제 감옥에 가실 때 그 도망가셔가지고 이혼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 두 번째 사모님이 되신 그러니까 장인 어른이 되신 거죠. 이 강동열 장로님이 김진홍 목사님의 그때는 그 따님이 김진홍 목사님 예, 그하고 결혼하기 전인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장로님이 이거를 다 배우시는데 그때 놀라신 게 아주 뭐 그때 미주 장로의 신학대학에 우리 학생들이 모두 한 50명 있을 때였는데 내 강의를 들었는데 나이 제일 많은 분이 이걸 다 배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그 다음 또 이제 헬라어 시간이 있는데 헬라어 시간에는 우요한 목사님이라고 그 학생들과 제일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장을 또 다 외우셨어요. 헬라어 발로.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 헬라어 우리 저 주기도문 암기하는데 파테레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게아토 네토 토 오노마스 또 에세토 헤 바슬레아스 에게세토 헤 테레마스 엔 우라노이스 호스카이 에피테스케스 이런 게 이제 첫 번 그 단어잖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 외우는 거는 아주 쉬운 줄 먹이죠. 그죠? 예, 요한복음 1장 읽는 내용도 다 외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오늘 우리 여름학기 마지막 수업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우리 시험 무시험으로 오늘 여기 나오지 않는 분은 이게 이제 제게 와서 다 이런 거 검사를 받고 숙제를 보내줘야 그게 이제 네,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하를 하고 하여튼 이 방송을
이렇게 비디오로 보거나 하는 분들은 꼭 숙제를 하셔야 학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금방 나눠줬던 우리 브레시트 바라 할 때 첫 단어 있잖아요. 이 첫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처음 글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브레시스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이 베 에트 하 아레서. 창세기 1장 2절 그건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읽기 바랍니다. 자, 브레시스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이 베 에트 하 아레서. 이게 일곱 단어입니다. 일곱 단어가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를 6일 하시고 7일째 완성하셔서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그 7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 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운데서 특별히 브레시트라는 이 단어 하나에 10가지 뜻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먼저 뽀라는 이 단어, 이거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라는 말입니다. 우주라는 말입니다. 이뿌라는 것이 전치사거든요. 임, 임이라는 말인데 알레프 베이트 할 때 두 번째 글자 그 베이트라는 것인데 여기에 예? 그 베아트라는 베이트라는 그 용어 속에 우주, 성전, 교회, 가정이라는 것이 포함되어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브레시트 할 때에 그 레시하고 맨 끝에 있는 타우를 레시를 이렇게 영어하면 맨 처음에 이제 두자입니다. 바른데 이게 아들이란 말이에요. 바요나 할 때 그죠? 바요나 그 아람어로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 배는 이제 히브리 말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바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창조하다. 우리 고유에도 보면 1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동사가 나오는 게 바라입니다. 바라가 아까 우리 팔칭하라 할 때에 바라 자체가 원형이에요. 그죠? 바라. 요 자체가 원형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바라. 바라. 요게 원형이고, 요게 칼 동사고, 퍼펙트 완료형이고, 3인칭 단수입니다. 그리고 3인칭 단수에, 이런, 그 용어인데요. 그리고 이제 직설법이고, 능동태. 그래서 이제 이 바라라는 것이 창조한다는 것은 요 바라라는 동사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단어의 기초에서 꼭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은 언제다 우리 향기 남는 나무 교회 설립 5주년, 설립 30주년 이렇게 해서 여기는 반드시 설립이라는 용어를 써야지 무슨 교회 창립 20주년. 아직도 한국에 이런 게 많아요. 창립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창립이라는 말을 우리는 쓰지 말자는 거죠. 그 창립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우리 모교에 세우실 때만 창립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옵니다. 그리고 이 지교에 세운 것은 우리의 설립이라고 해요. 이스태블리시신 것들.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보면 여러분들이 동사에 바라라는 것이 창조하다라는 게 나오고 아싸가 나오죠. 이거는 만들다. 이거는 인간이 만들다. 이거는 만들다라는 것을 인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아짜르 할 때에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다 할 때는 또 야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라는 꼭 하나님만이 주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일반 교회 설립하실 때 보면은 그냥 지교의 얘기는 다 설립이에요. 지교에 언제 설립했다 이런 말이 되고 이거를 이제 창립이라고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라는 모 회사가 언제 창립됐다. 네,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모에서 삼성물산 이런 지회사가 설립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창립했다라고도 안 합니다. 그 사회에서도 모 회사는 창립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가져오는 지회사들은 설립이라는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반드시 그렇게 설신하는 거. 그 다음 네 번째로 보세요. 이
뿌리 브레시트라는 이 단어 속에 뿌리트라는 용어가 나와요. 첫째 두 글자, 마지막 두 글자 이거를 따져보면 뿌리트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언약입니다. 아들, 머리, 손, 십자가 이런 뜻이 있대요. 그 다음 맨 끝에 석자, 쉬트. 이 쉬트라는 이것은 가시, 또 윗이빨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쉰쉰타워 할 때 쉰할 때 그게 이빨 여기서 나왔거든요. 이게 치아의 구조 아닙니까? 이게 생긴 거죠. 쉰쉰 그죠? 그 다음 래쉬가 나오잖아요. 래쉬. 래쉬는 머리입니다. 그리고 쉬라는 거, 쉬는 쉰하고 요도 하나 나온 거 선물이고, 그리고 래쉬 하면은 나의 머리, my head. 그리고 레시트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시작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부자하고 맨 끝에 붙이면 그 레트라는 것이 나무라는 거. 그래서 이 브레시트라는 이 말 여섯 그 글자가 열 개의 뜻이 여기 나온다고. 이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신학, 모든 하나님의 생각, 요약을 하고 있는 대전제라는 것이죠. 이게 히브리 그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바라라는 이것도 우리 창조하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보면은 바, 베이트라는 맨 아들이란 말이에요. 레시, 루아흐르 성신이란 말입니다. 알레프 엘로힘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엘로힘 루아흐 성신 하나님 벤 성자 예수님 요거 앞에 첫 글자를 따서 바라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바라. 바라.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나씩 공부하면 얼마나 좋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또 히브리어 성경책을 갖고 왔습니다만은 우리 이런 히브리어 성경책은 이제 여러분들이 줄줄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는 방법을 자꾸 사람 이름, 지명 이름 다 히브리어 아닙니까? 쉐겜이다, 베델이다, 베틀레헴이다 전부 다 히브리어 언어 아닙니까? 이미 우리 아는 언어를 이 원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이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 교재 다 한 12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우리가 펴봅니다. 12페이지 다시 읽기 연습 찾으셨나요? 요 히브리어 본문 요 찾으셨나요?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아, 예, 예, 예. 자, 12장 12페이지 12-1입니다. 그게 보면은 크로니컬 이거는 역대기 상입니다. 1장 1절 볼까요? 우리 따라합시다. 아담, 세트, 에노시. 눈에 들어옵니까? 아담, 아담, 세트, 에노시. 3절에 2절에 갑니다. 케이난, 마할살레. 예, 마할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야렛 3절에 갑니다. 한녹 한녹입니다. 그 다음 머두셀라 그 다음 라멕 4절에 갑니다. 노아허 쉼 함 베야벳 5절에 갑니다. 뿐네이 예펫 그러니까 야벳의 두 아들들이에요. 그 다음 고멜 부 마고 부 마디 부 야란 부 야완입니다. 부 야완 그 밑에 가봅니다. 부 쿠발 두발 두발 가야 이제 두발 네. 그리고 부 메쉐 그 다음 비티라스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람의 이름 정도는 다 이제는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니까 출애굽기 1장 1절에
이집트로 갔던 이제 그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베, 엘라, 이것들입니다. 쉐모트, 이름들. 브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이라. 하, 바, 임, 갔던, 어디로? 미스라에마, 이집트로 갔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들이라. 에트, 야곱, 야곱과 함께. 이시, 그 사람. 부, 베이토, 그의 집안. 바우, 그들이 갔다. 2절에 갑니다. 따라 읽으시다. 루벤, 시므온, 레비, 디후다, 네, 유다입니다. 3절 보면 이샤칼, 스블룬, 부 빈야민. 4절에 갑니다. 단, 베 나탈리, 갓, 베 아셸. 5절에 갑니다. 바 여히 코 네페시 요세아그 예레크.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사람들의 명단인데, 야곱과 함께 길을 갔던 사람들의 명단인데, 12임 70입니다. 12임 나페시 솔 70 영혼들이라. 바 요셉, 그리고 요셉은 하유 있었더라. 어디에? 베 미스라임, 그 이집트에 있었더라. 지금 여러분들이 뭣도 모르고 딸려가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히브리어로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얼마나 대단한 발전입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 이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하나. 자, 우리 쉬기 전에 히브리어 알파벳,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렛, 베이트, 에이트, 김무, 달레스, 헤이, 바오, 케이트, 케이트, 요드, 요드, 카프, 카프, 라멘, 라멘, 맴, 눈, 사멕, 사멕, 아인, 아인, 페, 페, 사디, 사디, 코프, 코프, 레시, 레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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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브, 타브. 자, 이거 우리 정명력 선사님 다시 한번 히브리어 알파벳을 한번 노래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기타도 또 반주하면서 어떤 곡으로 하시겠어요? 알레베타 김밀델레바부. 그러니까 디다다다 디다다다다 다시 한번 해봐요. 알레베타 김밀델레바. 여러분들 저 또 이 히브리어 이제 자음 모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쉽게 이제 들립니다. 처음에는 아주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모음까지도 여러분 붙여서 꼭 여러분 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요 다시 좀 켜주세요. 지금 켰는데 이게 뜨지가 않네요. 이제 떴죠. 자, 요겁니다. 바로 아랫 김무 다레드 에이 바오. 요걸 가지고 지금 금방 우리 노래로 이제 불렀던 것이 이렇게 자음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알렙, 베이트, 김버, 달레스, 헤이, 바우, 자인, 헤이트, 요드, 카프, 카프, 라멘, 라멘, 맴, 눈, 사멕, 사멕, 아인, 아인, 페이, 베이, 사디, 자디, 코프, 코프, 레시, 레시, 신, 신, 시, 신, 타브, 타브. 이제 요런 글자로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필기체예요. 이게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요거 이제 필기체라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은 필기체도 같이 공부해요. 그러면은 필기체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쓰고 있어요.
쓰고 성경책 읽고 성경책 그 관계할 때는 인쇄체로 쓰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이렇게 그냥 씁니다. 이렇게 쓰고 또 우리는 비문 공부할 때 이게 솔로몬 때 썼던 히브리어가 좀 틀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책에 보면은 우리 70페이지에 가보세요. 70페이지. 네. 자, 70페이지인데 창세기 1장 아까 우리 브레시스 바라 엘로힘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쭉 우리 좀 더 같이 읽을 겁니다. 자, 그거 가기 전에 64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65페이지 바로 앞에 65페이지 창세기 1장에 제가 손으로 쓴 거 보이십니까? 네. 이것이 솔로몬과 다윗왕 때에 썼던 히브리어예요. 이게 요 형태가 그 다음 발전대가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히브리어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랬어요. 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게 비문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브레티스 바라 엘로힘 에터 하샤마인 보 에터 하아레스 2절에 하아레스 하였다 토바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현대 필기체도 또 과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봅니다. 자, 우리 히브리어 모음 한번 보세요. 아예 긴 거 카메스입니다. 따라합시다. 카메스. 카메스. 파타. 파타. 에 짧은 거 세고. 세고. 에 긴 거 세레. 세레. 이에 짧은 거 중간 거 히레. 히레. 오에 긴 거 콜론. 콜론. 우에 짧은 거 키부스. 키부스. 슈레 우에 긴 겁니다. 슈레. 슈레. 따라합시다. 카메스. 카메스. 하타. 하타. 쉐고. 쉐고. 세레. 세레. 히레. 히레. 콜론. 콜론. 키부스. 키부스. 슈레. 슈레. 그렇게 여덟 가지만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다음 이제 슈바라고 나오는 것이 아까 우리 처음에 설명했던 그 슈바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모음에 금방 있는 대로 카메스 이렇게 나오고 카메스 카투변은 아까 오 짧은 발음 그거예요. 파탁, 세골, 세레, 히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이미 했습니다. 콜록, 히브스, 슈렉 해서 요거 이제 우리 여덟 가지를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자음 모음만 이렇게 암기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읽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덟 개입니다. 예, 이렇게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재는 자습 용으로 되기 때문에 쭉 보시면 돼요. 소리 나는 쇼바 아까 우리 저 쉐마 할 때에 그 바로 소리 나는 쉐바입니다. 이게 쇼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현재 지도인데 지도에 그게 쭉 보면 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인 거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여기 보면은 오늘날 시리아를 아람이라 그래. 아람 옛날에 야곱 강할 때 그 하를 야곱 우리 다 암몬 그대로입니다. 우리 소련을 그대로 느보산할 때 하를 네바 네보 이렇게 나오고 사해갈 때는 이 소금의 바다입니다. 얌, 함, 말렉, 이거 요단강을 나하르 야르다 이렇게 나오고 모압은 모압 그대로고 에돔 그대로고 네겝 그대로 우리가 있고 부엘셰바 그대로 우리가 있습니다. 블레셋을 필리스티라고 있고 헤브론은 헤브론, 예루살렘 예루살라임, 쉐켐 그대로고 욕바 야포 야포, 응? 갈멜산은 하르 갈멜, 하르 갈멜. 그리고 갈릴리 호수할 때는 양 긴네렛, 긴네렛이라고 수금처럼 생겼다 해서 양 긴네렛이라고 했습니다. 지중해 이 큰 바다를 양 하티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레바논은 또 레바논 그대로 읽고요. 바샨도 바샨 그대로 읽고 우리가 보면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명 지명이 거의 다 히브리어에서는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AD 1004년에 나온 레니그나드 사본인데 저게 1957년 이전에 제일 오래된 사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해 사본이 발견되고 나서 이것이 이제 천년 그 사본의 역사가 앞당겨진 거죠. 이런 자음 뭐 이런 것은 이제 그 언어상에서 우리 내 이웃을 내 마치 사랑하라 이거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왜 아하부터 아까 우리 꽃같이 쉐마에서 읽은 겁니다. 너희들은 사랑할지니라 누구를 레 아크 내 이웃을 뭐같이 카 모카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따라합시다. 베 아하부타 레 아카 카모카 카모카 이것이 Thou shalt love thy thyself as thyself 내 이웃을 thy neighborhood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로힘에 대한 설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도 가지고 가셔가지고 하나씩 읽으면서 여호와의 신명 나오잖아요. 아까 요 네 가지 요거를 나옵니다. 이 여호와 야훼라고 읽는 요 두 명 본래 글자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네 글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영 진영하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것도 기억할 나의 표라고 나와 있고 호세아서 12장 5절에 보면 기념 칭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한 5분 쉬고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지금 45분입니까? 예. 와. 우리 점심은 12시 반쯤 갈까요? 12시라고 얘기하는데. 아, 그래요? 어, 그럼 지금 좀 가야 되겠네요. 일찍 하시고 오시는 그럽시다, 그럼. 까만 거. 그럽시다. 예.